근데 지금 머리가 얼룩이 되게 많아요. 네. 이게 왜 이런 거예요? 이게 두 번 블랙을 하셨다가 두 번 정도 탈색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블랙 얼룩이 잘 안 잡히셨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채도가 좀 강한 블루로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얼룩이 조금 더 도드라지네요. 이 정도 얼룩도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한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원한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머리 하시나요? 네, 오늘은 고객님 블랙백이 하셨던 머리인데 보시다시피 블랙 얼룩이 좀 잘 안 잡힌 상태여서 제대로 한 번 더 얼룩 잡고 그다음에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는 최대한 라이트한 톤으로 컬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머리가 얼룩이 되게 많아요. 네. 이게 왜 이런 거예요? 이게 두 번 블랙을 하셨다가 두 번 정도 탈색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블랙 얼룩이 잘 안 잡히셨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채도가 좀 강한 블루로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얼룩이 조금 더 도드라지네요. 이 정도 얼룩도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한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한번 색깔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색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탈색은 어떻게 들어가요? 탈색은 일단 고객님이 이전에 탈색을 두 번 정도 빼셔서 지금은 얼룩 위주로 최대한 오늘은 빼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냥 한 번에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네. 지금 얼룩 부분이 있는 거기 먼저 바르는 거네요? 네. 선생님, 탈색 잘 나왔나요? 네. 이 정도 베이스면 우리가 생각한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네, 고객님이 핑크가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핑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사실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이제 어느 정도 블랙백이 얼룩이 안 잡혔던 게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염색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블랙백이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탈색보다는 얼룩 제거 위주로 2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염색 어떻게 들어가나요? 오늘 염색은 사사키 염색약 사용할 건데요. 아무래도 핑크 계열 사용해야 되니까 레드 바이올렛이랑 그냥 바이올렛을 적절히 한 1:1 정도 비율로 네. 밝은 레벨로 11레벨 정도로 섞고요. 거기다가 핑크 조정색을 넣어줄 거예요. 이걸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커서 핑크를 네.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보니까 사사키 같은 경우가 이제 핑크 계통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조정색이 진짜 좋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들어가고 터치는 어떻게 들어가나요? 터치는 원터치로 바로 들어갑니다. 네, 좋습니다. 염색 한번 하고 나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쌤, 네. 색깔 잘 나왔나요? 네, 엄청 잘 나왔어요. 네, 되게 예쁘더라고요. 고객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가 나왔어요. 이런 색깔은 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? 이런 분들은 이제 봄, 웜 아니면 여쿨 중에서도 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하시면 엄청 화사하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. 아니, 보니까 한쌤 같은 경우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객님은 피부톤에 맞게 진짜 염색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염색하고 나서 얼굴이 좀 더 노래 보이거나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퍼스널 컬러나 고객님 피부톤에 맞춰서 염색을 하면은 이런 점까지 잡아줄 수 있어서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해드립니다. 좋습니다. 다음에도 계속 나와주셔가지고 고객님께 어울리는 염색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